2라운드는 공성 유닛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거 저희 연습 안 해보지 않았어요? 안했어요. 그죠? 공성 유닛. 공성 유닛. 무덤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 않나요? 그쵸. 무덤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 다음에 삼총사대. 삼총사는 자신 있는데 무덤이 자신이 없어. 상대편에서 무덤이 나오면은 그거 이게 자신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볼 때 공성 유닛 금지면은 무덤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덤 아니거든요. 박격포나 석궁대 그건 어때요? 공성 유닛 금지면은 박격포 석궁은 볼러 핑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궁 잘 쓰시는 분들은 볼러가 나와도 대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고려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연습도 안 해보고. 그렇죠. 일단 무덤을 좀 중심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무덤을 쓰면 이제 예선에서 발키리 핑률이 진짜 높았거든요. 저희 모이기 전 연습할 때 김용희 송님 그 저격덱 있지 않나요? 네. 네. 엊그제 연습했을 때 무덤 덱에 대한 하나 빼고 다 잡았어요. 네. 그 덱 제가 무덤 유저로서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뚫려가지고. 민성님이 그러면은 제가 2세트로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저도 2세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성 유닛 제외 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제 무덤 그쪽 위주시니까. 네. 빨리 적어주세요. 준영 화이팅!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멋진 화이팅이었죠. 아무도 안 내. 상대방이 내는 거 보고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안 내시더라고요. 양 선수 눈치 있습니다. 제가 본 주 경기 중에 하나는 엘릭스 한 판도 안 쓰고 무승부로 끝난 경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선패를 먼저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사를 먼저 가동을 해 봅니다. 기사를 먼저 보내면서 다리 앞에서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도 유닛을 맞대응해서 냈죠. 제가 상성이 좀 불리해서 바로 일렉트로 법사 꺼내줬습니다. 일법 많은 팬들의 또 사랑을 받고 일법 이제 다리 싸움에서 이겨준다면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나이스. 볼러를 이제 투입시키죠. 아 뭐야 되게 똑같은데? 투입하는 타이밍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타워에 안 맞는 위치에 딱 걸쳐가지고 여기서 메가 미니언으로 베이비 드래곤을 잘라주는데 토네이도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나보잖아. 대나이스인데. 아, 베이비 드래곤으로 체력을 좀 뽑는 듯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코스트가 많이 남아서 번개를 쓰게 되었어요. 번개가 있네. 번개로. 네. 엘릭서는 약간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사. 무덤 바로 들어갑니다. 됐다. 예상대로 예상대로. 아 발키리 뽑고. 근데 여기서 발키리가 나오면서 무덤으로 피해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발키리로 일단은 무덤 어느 정도 한번 커버한 이 국에 제가 무덤 덱을 쓸 거라는 걸 알고 저격 덱을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배 타임 이때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키리를 또 볼러로 막아주고 여기서 또 규민성님이 약간 또 실수하신 게 볼러를 꺼내는 위치가 타워에 안 맞는 위치에 꺼내주셔가지고 자 베이비 드래곤을 투입시켰습니다. 번개가 빠진 타이밍에 바로 기사 무덤. 아 편이 진짜 좋았다. 딱 타워의 체력을 어느 정도 소진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번개를 뺐기 때문에 이 무덤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기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복과 무덤 콤비네이션은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콤비네이션을 네. 계속해서 900대까지 죽였어요. 남아있는 시간 4초 3초 엘릭스가 남으니까 번개를 쓰니까 또 번개 빠졌죠. 기사 바로 들어가고 무덤 됐다. 무덤 독하면 500을 금방 가 이미 손 들었어요. 그리고 군인이 더 들었죠. 기사가. 아! 네. 한쪽은 한쪽에 회잡을 쪽 올라왔습니다만 규민성을 잡아내면서 시조가 2세트 승리를 따냈습니다. 2세트의 준비를 무덤덱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플레이했던 덱을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